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거 완전 작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작아지면 네, 그냥 아작을 내주세요. 아작으로 내주는 거예요? 아작. 아작? 아작이 뭐냐면 완전 이렇게 엄청 많이 갈아주세요. 와, 엄청 많이 갈고요? 네. 김치가 그냥 먹기는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만들기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나는 일주일 정도는 마늘 냄새가 날 것 같아.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네. 뭐요? 무슨? 아니 존이 언니께 막게 좋아하고 이러니까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같이 있으면서 재밌는데 전 이제 아, 그냥 친해졌어. 호감 이런 거 없어요? 아직 모르겠네. 아 그냥 친한? 어정관리 뭐 이런 거? 동생이지. 알찬 동생? 근데 헬로 이방인 다 같이 모였던 사진 봤더니 전이 레이의 어깨 이렇게 했잖아요. 언니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스킨십을 쉽게 하는 것 같대. 너무 아 뭐야 언니 좋아하는 거 호감 있네. 아니 뭘 대박 사건. 머리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대. 언니를? 머리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대. 언니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용을 요즘 따라 내꺼 아닌 내꺼 아닌 내꺼 아닌 존 참 김치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한국 김치가 깊은 맛이나 봐. 그런 것 봐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김치까지 담궈서 먹으니까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려 죽겠는데 정말 더 한국 사람 같아지는 것 같아. 맛있어? 오, 고생했어요, 오빠. 이제 네. 잘라야 돼요? 이거 한 번만 저기 밖에 물에 좀 헹궈다 주세요. 이거 네? 생강 잘라가지고.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네. 무거워.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안 돼. 파이팅. 와. 와 완전 안 무거워. 예 남자랑. 강남 오빠였으면 나 또 막 엄청 뭐라 했을 텐데. 이제는 착각했다. 자.